야, 형, 제가 오늘 재밌게 해드릴게요. 어, 재밌을 것 같아. 텐션 좀 높게 해드릴게요. 저 말리지 마세요 오늘. 자, 하나, 둘, 셋, 비어. 원, 안녕하세요, 습니다. 아, 이거 무슨 날이야? 무슨 일로 모였죠 우리가? 형이 모르면 형 앨범 홍보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형이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형 앨범 홍보 때문에 모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어, 맞어. 너무 부끄러워. 네.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볼까요? 스맨파 촬영도 했었잖아요. 네. 되게 멋있던데? 발 뒤로 막 이렇게 해서 모자 옮기는 거. 그래요? 네. 연습 많이 했어요? 했어요. 오랜만에 춤췄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했어요. 네. 딱. 조금... 근데 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한 명씩 원래 그냥 네, 한 명씩. 아, 그래요? 세현이부터 하는 거예요. 예. 네. 올리브 형에서 봤어요. 네. 봤어요? 맞아, 올리브 형. 가고? 켜고, 이거? 어. 그 카이 씨 각종 행사 모든 축제 다 다닌다고. 쌀 축제랑 이런 거 다 다닌다고. 제가 앞이 아이잖아요. 네. 그걸 E로 좀 바꾸려고. 네. 아,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멤버들 MBTI를 모르네. 멤버들끼리 MBTI 얘기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각자 MBTI? 저는 제 거 잘 몰라요. ENF. 요즘 그게 A? 그건 기본이 기본. 명한 거 아, 그래요? 요즘에 혈액형 대신에 이제 이걸로 하잖아요. 카이 뭔데? 나 INFJ, INFJ. 아, 그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야 너는? 너 모르지? 저 LOV예요. 아, 진짜 아, 미치겠네.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 말로는 INFP래요. INFP? 나랑 마지막만 다르네. INFP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없어. 확률적으로 4%? 4%? 그래요. 4%밖에 없대요. 되게 좋은 거래요. 다른 거도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 소신. 난 ENFJ. 어? 아, 이거 최악인 거잖아. 어, 나랑 똑같아. 이가 그거 아니야? 아, 인싸? 사람들? 어. 내향적. 내향적.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이렇게 그럼 그럼. 친화력이 좋아. 그럼 그럼. 모르는 사람 있어도 와, 형 이네. 종대 형 무조건 I. 나 E 나왔던 걸로 기억해. 와, 최악인데? 나 뭐야, 오늘 유행 거야? 아, 둘이 I인가 그럼? 근데 너도 아이야? 아니, 무조건 아이지 나는. 너 인데. 난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만 이렇게 막. 아. 야, 그런 사람도 있어. 술을 마시기 전에는 아이고 술을 마시면 F가 되는, 아니 E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대부분 그러지 않아? 호시는 뭐 했어요? 아,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바쁘더라고. 최근에도 이제 드라마 촬영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 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 네. 이 시점에. 네, 알겠습니다. OST를 하나 녹음했는데 네. 좀 의미가 있는 OST라서. 어, 어떤 OST요? 아, 경수 형과 하는구나. 어? 오. 증감승부. 오. 경수가 연락 와가지고 제발 해달라고. 진짜로? 진짜로? 안 그랬지. 그러면 경수 형한테 말 나온 김에 전화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그래. 좋아, 좋아. 해보자. 네. 진상 규명을 해보자. 어. 진짜. 제가 해볼게요. 바로 봤는데? 여보세요? 여기다 붙여줘. 형. 이거 소리 들려가면 붙어야 돼. 형. 응. 뭐해? 너 지금 이제 준비하지? 아, 드라마 촬영 있어가지고. 응. MBTI냐 물어봐. 형 MBTI 뭐야? 나 ENTJ. 형 E라고? 거짓말 치지 마. 아, 여기 더 붙여서 했군. 알겠어요. 아니 형 왜 E야? 알겠어요. 하고 바로 얘기. 지금 멤버들 다 모여 있어. 어. 시우민 형 응원하러 왔어. 브랜뉴 갈매 알지? 응. 어. 민석이 형 그 뭐야 물어봤어? 재킷 사진 이쁘게 나왔더라. 아, 정말? 어떻게 뭐 입었는데? 뭐 입었는데? 뭐 입었는지 모르고 그 위에 쳐다보고 찍은 거 있잖아. 그치 그치. 민석이 형 지금 머리 색깔 뭔데? 노란색. 관심 있어요. 민석이 형 지금 옷 뭐 입었는데? 지금? 뭐야 이거? 들어봐. 맞출 수도 있어. 물어봐. 뭐 입었어? 지금 입은 옷을 나한테 입은 건가? 뭐 지금 어딘데? 카메라 봐놔. 아, 그래? 빨리 얘기해. 무슨 얘기? 그거 물어봐, OST. 형, 수호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이 무릎 꿇고 제발 OST 해달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래서 해주는 거야. 길었다는데? 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민석이 형이 브랜뉴 그거 나오니까 응원 한마디 해줘. 응원 한마디. 민석이 형, 형 처음이잖아. 나 첫 솔로 앨범이지. 무조건 긴장되겠다, 형. 긴장되지. 우리가 맨날 단체로 혼자서 이렇게 뭘 하든지 쓰려고 하면 긴장이 진짜 많이 되죠. 긴장 많이 되지. 근데 형은 뭐 잘하니까 다치지만 말아요.
아니 그래서 거기 뭐 하는 거야? 지금 모여서? 민석 앨범 홍보 겸 우리 축하해주는 아 회사에서? 이미 먹었냐 다들? 먹었지 형 슈민 앨범 파이팅 이거 한번 해고 끊어 알았어 시우민 앨범 파이팅! 촬영 잘해 영수 잘가 고생해 보자 끊어버려 그냥 좋았어 어 종대형 종대형도 하나 있잖아 얘기하세요 뭔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어 혹시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타자는 첸인가?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종대형 그 앨범 나왔을 때 MC를 봐줬거든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명현 씨 명현 씨 생색내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지금 다 각자 바쁜데 오늘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이번 저의 솔로 앨범 브랜뉴의 키워드는 네. 선물이야 선물. 와우. 어, 이제 사랑하는 또 우리 멤버들한테 네. 또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무슨 선물? 네? 그래서 아니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아, 네, 네. 아 그거는 선물 아니라 갈치잖아 네. 도둑이잖아. 아 이거 아니에요? 게임을 할 거예요. 오. 네. 이게 앞에 보이세요 이게 다람쥐도 네. 다람쥐. 있고, 네. 도토리 있고, 네 도토리 있고. 어. 형 다람쥐 같아. 날 다람쥐. 맞아요. 맞아요. 머리 색깔도 비슷한데. 어 맞아요. 제가 다람쥐를 좀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 몇 가지 게임을 할 건데 오케이. 도토리를 많이 쟁취하는 사람이 이제 1등. 어. 네. 게임마다 이제. 도토리를 나눠줄 거예요. 1등부터 좋아요. 이제 5등까지 마지막에 이제 시상식을 할 건데 네. 그때 도토리를 가장 많이 모은 멤버에게 엄청난 경품 선물이 주어집니다. 뭘 것 같아요? 좀 예측해봐요. 난 와인이면 돼. 와인. 저는 웬만하면 좀 좋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뭐 시계, 시계, 네. 차, 네. 집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브랜뉴로 대박 나면 진짜 생각은 해볼게요. 상품 공개할 뭐예요? 수 없어요. 공개할 수 없어요. 공개할 수 없어요. 1등은 벌칙이 주어지니까 꼭 열심히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세훈이 당첨. 네. 그러면 준비됐으면 도토리 마켓 오픈. 그걸 한번 멋있게 한번 질러주세요. 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예. 내가 도토리 마켓 하면 오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보다 내가 했던 게 낫잖아요. 준비됐어요. 도토리 마켓 오픈 이게 낫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도토리 마켓 오픈. 네. 조금 나왔어. 맞지. 거꾸로 가위바위보. 거꾸로 가위바위보? 네. 자기가 이겼는데 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졌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겼다요. 지금 시우민 씨도 같이 게임을 해요? 타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형이 1등 하면 형이 준비하는 형이 갖고 가는 거야? 그렇죠. 제가 다 가져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네. 그냥 가까이 3명, 2명 이렇게 할까요? 2명, 3명. 네. 할게요. 가위바위보.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이거 토너먼트로. 왜 이렇게 긴장감 없이 하는 거야? 둘이 먼저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해보겠습니다. 근데 머뭇거리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긴장감 조성하고 해보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역시 예능으로 상받은 카이답네. 기억까지 할게요. 아,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나왔습니다.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안 비겠다. 맞아. 오, 맞잖아요. 정확히 이해하는 게임. 그러니까요. 가위바위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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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이가 지자마자 바로 졌다고 했어. 어, 그게 이긴 거예요? 어, 이겼어. 여기서 세훈이가 이겼어. 세훈이가 이겼어. 이겼어? 세훈이가 이겼어.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토너먼트.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그럼 형이 탈락이. 형 늦었고. 탈락.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아, 그러면 형이랑 나랑 하면 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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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이겼다. 졌어. 졌으니까 이겼지. 자, 그러면 1등 정해졌네? 3, 4, 5 정하자. 3, 4, 5 정해야 돼. 3, 4, 5 정해. 정해. 늦게 말하는 사람이 그냥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걸로 하자.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겼다! 아, 내가 먼저 했어, 일단. 둘이. 끝났어. 형 3등. 3등. 4, 5등이야. 3등이네. 어. 네, 4, 5등. 가위바위보! 졌다! 그렇지. 그렇지. 1, 2, 3, 4, 5. 1등 4개. 와. 꼴등은 없어요. 야, 1등 되게 후하네. 그리고 2등 3개. 3개. 2등은 5개. 아니, 2등 3개. 너 2개? 나 1개. 꼴찌는 없네요? 꼴찌 없지. 꼴찌 없어요. 꼴찌 어떻게 받아? 자, 벌칙. 바로 벌칙 있어요? 네. 아, 아 이거 아. 게임 토탈이 아니라 각 게임마다 꼴찌에게 이어 저기요 이건 담아놓은 거예요. 아 이거 있어요. 귀엽게 귀엽게 제가 첫 번째 게임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자. 아주 귀여워요. 끼고 다음 게임까지.
아니 계속해 끝까지. 그거 이게 계속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쓰고 싶지. 꼴찌에 그. 저 그냥 쓰면 안 돼. 좀 몸에 열 좀 나게. 이제 의욕이 생겼어. 이제 진짜 게임 갈 수 있겠죠. 의욕이 생겼어요. 오케이. 브랜뉴 피드백 하위두 민들레 세레니티. 세레니티가 어렵네. 세레니티. 저는 피드백. 세레니티. 전 브랜뉴. 나 민들레. 와. 세레니티. 아 연습 없어요. 오케이 나 세레니티. 오케이. 하위두. 피드백 둘. 어 나구나. 그럼 탈락. 탈락. 어 뭐야? 네시. 나한다. 어. 브랜뉴 둘. 브랜뉴. 오. 피드백. 아씨. 야, 이게 피드백이 뭐래? 피드백 이게 남아. 이게 나 민들레만 한 거야. 민들레. 잘 될 거 같아. 민들레. 민들레 여덟. 민들레. 세레니티 둘. 세레니티. 브랜뉴 여덟. 저예요. 브랜뉴. 와 진짜. 끝났어요. 하우디 여덟. 여덟. 나는 지금 맞죠? 운으로 이등한 거야. 운으로. 오케이. 자 1등 하나. 야, 어렵다 이거. 두. 야, 진짜 어려워. 셋. 어쩔 수 없어. 넷. 연습 게임 없어. 연습 게임 하면. 어? 오케이. 그럼 저는 0개예요. 그래. 저 그래도 노력했는데요. 0개예요. 0개 하나라도 주지 않네요. 오케이.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라고 했잖아. 꼴찌. 어. 꼴찌 이거. 너는 왜 썼어요? 에? 쓰고 싶으면 이거 쓰기면 쓰게 해줄게. 민들레다. 이거 쓰면 쓰게 해줄게. 알겠어 이거라도 쓸게. 와 너 진짜 사마귀 같아. 괜찮아요. 이거 돼? 이거 되는 거야? 어, 괜찮은데? 괜찮아요. 오케이. 뭐요? 야, 아까 거 써. 괜찮은 거 같은데? 오케이. 가사 듣고 노래 맞히기 게임인데. 너가 유리한 거 아니야? 왜요? 형 노래를요? 어. 아니 모를 수도 있죠. 무슨 그래 그래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래. 우리가 저기 우리 죄송한데 이거 눈 사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눈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게 벌칙이야 벌칙. 이게 어지러워요. 그게 벌칙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분홍빛 감도는 얼굴 구름 무대에 걷는 기분 어? 베이비 부 세훈이요. 뭔데요? 분홍빛. 아! 이거 네 파트 나 그치? 에? 그거요. 요번에 나온 앨범이에요. 뭔데요? 그래서 그게 시우민! 아, 예, 저, 그 요번에 나온 앨범이고. 아, 아, 저요. 피터팬. 아! 피터팬 아니에요? 어, 피터팬 아니야? 수호. 피터팬. 다시 보여줄게 새로워진 내 모습. 완전히 달라졌어. 브랜드뉴. 세훈. 카이. 아, 형은 솔직히 양심이 있어. 뭐야, 왜? 양심이 있으면. 세훈. 브랜드뉴. 오케이. 그 미소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태우댓. 여유가 넘쳐 숨이 막혀 배려 없는 눈을 쓰매 아마 어? 그게 매력인 걸 아는 듯해. 예예예. 어? 예. 뭔데? 뭐? 울랄라 카이. 민들레. 아니야. 갑자기 세연. 울랄라. 수호. 엑소 다음 순간. 다음 순간. 어? 파트 어떻게 불러? 울랄라라 이거. 여유가 넘쳐 이거 4번. 더는 망설이지 마. 제발 내 심장을 거두어 가. 그래 날카로울수록 좋아. 세은. 달빛조차도. 이게 뭐야? 몬스터? 세훈 중독. 옵세션 카이. 눈을 감은 밤. 나 아닌 다른 남자였다면 희극 안에 한 주자리였더라면. 데비동 크라이. 아! 어 노래. 예스! 와 저렇게 되니까 아, 모르겠다. 그냥 내 옆 자리를 지켜줄게. 어디든 널 쭉 지켜볼게. 낮이든 밤이든. 어 나 이거 지켜줄게. 아 맞아. 아. 저 두 개예요. 와 저 두 개요. 나 게임 진짜 못하는데. 야 왜 하나 덜 줘? 아, 미안해. 좋지 너. 뭐야 형 몇 개야? 저 안 줬어요 형.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까요? 아, 브랜뉴 뮤비 일부분을 유심히 보고 각 장면에 대한 문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뭐 시우민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걸까요? 아 이런 그런 약간 행동에 대한 묘사를. 오케이. 참고로 근데... 저는 그 뮤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아 저도 물론 채니랑 예, 세훈이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아 그러진 못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공사 중이었어요. 결국 보질 못했어. 사실 저도 못 봤어요. 어 진짜로? 네. 좋습니다. 네. 뮤비 최초로 기대되겠다. 브랜뉴 유심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형도 맞춰도 되겠다. 그럼 고. 어? 난 알았어 정답. 아니
뭐야? 어? 아, 이런 거야? 이런 느낌? 999억 9999만 9999억. 몇 개인지 말하라고. 아, 12개. 13개. 21개. 21개는 몇이에요? 18개. 하이. 수호. 자, 먼저 해. 42개. 수호. 50개. 어, 한번 해 볼게요. 어디에 나오는 거야? 나오잖아, 이제. 아. 엄청 많아. 하이. 22개. 우와! 이게 어떻게 22개예요? 뭐야? 어떻게 22개야 이게? 아, 찍었어. 찍었어. 오케이, 나 이제 한 개야. 자, 문제 2 갑시다. 어? 봤는데? 첸. 아니, 너 봤어? 봤어. 너만 봐? 강아지.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아니에요. 호랑이. 딩동댕. 오, 진짜로? 아. 뭘 봤길래? 호랑이. 여기서 나와. 아! 와, 대박. 와, 저걸 캐치했다. 와, 나는 저기 들어가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다음 문제. 저 리펀더. 3개 다. 오케이. 아, 다 한 번에 다 하셔야 돼요? 식당의 이름 전혀 못 봤고 나도 시민이 주문한 메뉴는 전혀 알아? 모르겠고. 아, 야, 하나는 나 3번 알아. 나 3번 알아. 밤에 3번 내가 보기엔 술도 파니까 한 2시 정도. 첸, 3번. 아, 3번 제일 나중에 할게요. 네. 아니, 식당 이름부터 얘기를 해야지. 한 번 더 볼까? 네, 한 번 더 봐요. 몰랐어, 저기.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맞아?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와, 맞아. 첸! 첸, 정답! 샌드위치. 파라다이스 호텔 그거고. 어, 끝까지 해야지. 카이, 파라다이스 디너. 아니, 메뉴는 그 이삭 토스트. 그리고 3번 토스트 샌드위치였는데. 아, 오케이. 그 파라다이스 디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거예요. 뭐요? 오믈렛. 맞죠? 파라다이스 도넛. 디오. 파라다이스 다이너. 3번 파라다이스 다이너. 다이노야, 다이너야. 다이너. 오케이. 커피 영업시간 24시간. 뭐야, 그럼 다섯 개 줘야 돼요? 세 개. 아, 파라다이스 다이너 밑에 써 있어. 24시간이라고? 24시간이요. 24hour 써 있어. 언제 쉬시지? 너무 어려워. 자, 다음은 올드스쿨 퀴즈인데요. 오케이. 자신이 다 90년대생이니까. 그쵸. 근데 이 물건이 엄청 확대된 거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예.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어? 아, 시민! 자, 이거 동네마다 제가 이름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와, 형 세대 차이 느껴지는데. 10! 아, 어떻게 알아요? 또 있어. 왜 이렇게 많아요? 긴장돼. 좋아, 좋아. 긴장돼.